근데 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기시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맨 처음에 딱 명예를 걸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꼭 이깁니다. 지상 최대 이벤트! 멤버라의 친구들 대 아이돌! 아이돌 대 멤버라의 친구들! 다이빙 대회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멤버라의 친구들과 K-POP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이돌들이 불꽃 튀는 다이빙 대회를 펼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강호동이고요. 제 편은 SBS 김한 아나운서께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역사적인 다이빙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선수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의 친구들! 윤종신 선수를 필두로 네. 예.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겁에 질린 얼굴로 네, 들어오겠습니다. 네, 들어오겠습니다. 난동을 부려, 난동을 부려, 지금. 도대체 무슨 의도로 김민중 씨가 이 물기질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어육이 앞선 괜한 짓이 아닌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얼굴들이 아직 맨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에이스 슈퍼주리에 네 언역에 예 엄청난 비상은 오늘 동안 보시게 될 거다. 예. 10m 단순하게 수공하는 게 아니라 10m 공중 3회전 예 그래 이어 공중 3회전 와우 3m에 이은 트위스트 야 그리고 입수 그 중국 선수도 힘들다는 그렇다면 오늘 맨발의 친구들 깜짝 마라 호언장담하고 있는 세계를 주제하는 K-POP의 주역 아이돌 멤버를 한번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승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영 씨 감사합니다. 이야, 예. 정말 와 진짜 투피입니다. 투피하면 어떻게요? 아니 투피를 불러요. 아니 투피면 어떻게? 왜 짐승을 불러놨죠? 다음 소개할 팀은요. 깍사이 모터 이분이 나올 거예요. 조예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아 예 자리로. 아 반갑습니다. 예. 시스타. 자 인터뷰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멤버 친구들 대 아이돌 아이돌 대 멤버 친구들 마지막 오늘의 아이돌이 되겠네요. 네. 누굽니까? 수영돌 레 드라마를 연출해 줄 오늘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은혁 씨가 그래도 맨친에서는 지금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에이스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조금 아이돌 중에서 이 아이돌은 좀 경계할 대상 아닌가? 좀 기대가 되는 멤버는 니쿤 씨도 좀 기대가 되고요. 니쿤 씨. 아, 그리고 인피니트. 아, 왜냐면 어린 친구들이 겁이 없어요. 왜 어린 친구들은 겁이 없는 겁니까? 뭣도 모르는 거죠 뭐. 뭣도 모르는 거죠 뭐. 그냥 뛰는 거죠 뭐.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멤버 친구들 대 이제 아이돌 네. 아이돌 대 멤버 친구들 다이빙 대 몸풀기 대결은요 3비트에서 가장 멀리 뛰신 팀이 성공을 하든 후공하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성공이냐 후공이냐 네. 저희들이 몸풀기 대결을 펼쳐 봅니다.